내 인생 딱히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하고 싶었던 것도 막 다 해봤는데, 근데 깨달은 건?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김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새내기 때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모태신앙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약간 믿음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하고 술도 안 마시는데 괜히 술자리 나가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막 다 해봤는데 근데 깨달은 건 하느님만이 저를 채우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CCC에 들어와서 훈련도 열심히 받아보고 이렇게 고학번이 돼보니까 삶이 좀 성숙해지기도 했고 인간관계에서나 뭔가 삶의 평안함 등을 통해서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었다, 잘 선택한 거였다. 이 사진의 제목은 제가 아이유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아이유의 노래 중에 길을 잃었다 이런 가사가 있어서 그걸 따서 한번.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같이 사랑방 살았던 저희 태바 사랑방 식구들 사진인데요. 저는 사실 되게 더치페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꼭 받으면 돌려줘야 되고 또 주면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또래들과 같이 살았던 사랑방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약간 예시로 들어보자면 제가 설거지를 못하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럼 저는 사실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섬겨주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되게 깜짝 놀랐던 시간이었고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었고요. What is love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공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진은 제 딸 예은이랑 같이 숙모임 하는 사진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인생 네 컷을 고르라고 했을 때 뭘 골라야 되나, 내 인생에 딱히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생각해보면 그 꾸준함이 저한테는 특별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도전했던 게 성경을 꾸준하게 읽자였는데 처음에는 딸이 그렇게 흥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러다 점점 2학기가 되고 나서 하루는 딸이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자기의 심금을 울린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고 아, 이 꾸준함이 특별함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개미는 뚠뚠입니다. 마지막 컷은 제가 달걀을 나눔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고난주간에 했던 일인데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부활절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아 그럼 나는 계란을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근마켓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당근마켓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한 개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3년 만에 꽈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한테 이 달걀을 줬는데 이 달걀이 또 그 꽈친구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랑도 연결이 돼서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컷의 해시태그를 정리하면 당근마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선교단체의 시간이 굉장히 보석 같았기 때문에 청년의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훈련을 경험하면은 사실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건데 많은 청년분들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